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위대한 시인과 여고생 사이의 내밀한 감정을 다룬 영화 은교. 영화 은교의 원작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소설가 박범신 씨가 성희롱 논란에 휘말렸다. 논란은 지난달 21일 한 출판사 관계자가 올린 SNS 폭로로 시작됐다. 증언이 추가되면서 논란도 커졌다. 박범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사과문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긴 셈이 돼버렸고 작가는 결국 2차 사과문을 올렸다. 문단의 어른격인 한 유명 작가의 부적절한 언행. 소문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최초 폭로 여성인 출판사 편집자를 만날 수 있었다. 저희가 나가서 책도 팔아야 되고 이제 일종의 지원을 나가는 거죠. 백업을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 행사 끝나고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이제 디프레이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소주를 이제 같이 마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2014년 4월 출판 관련 행사를 마친 뒤 조촐한 뒤풀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정수연 씨. 이곳엔 정 씨를 포함한 출판사 관계자와 방송 작가 그리고 작가의 팬이 함께했다. 박범신 작가를 제외하곤 모두 여성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했지만 박 작가의 발언 수위는 꽤 높은 편이었다. 다들 이제 결혼했냐 안 했냐, 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 지금 됐다고. 나 아니 결혼한 애들이랑 상대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예쁘다고 했다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모두에게 아 넌 술도 따르지 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 아니에요 하면 술을 따랐죠. 네네. 그래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게다가 신체 접촉도 자연스레 이루어졌다는 것. 정 씨는 박범신 작가가 옆자리에 앉은 방송 작가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고 주장했다.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이렇게 터치, 옆에 있는 어깨를 터치하고 팔까지 손이 내려오고 허벅지 손이 고정으로 그렇게 있고 하는 걸 보면서 뭐 마지막 포옹을 헤어질 때 이렇게 두 번씩 하고 정말 보면서 겉으로야 표정으로 웃고 아 작가님 작가야 예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패닉이었죠. 같은 여성으로서 불쾌감을 느꼈지만 정 씨는 작가를 모셔야 하는 출판사 직원으로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너는 늙은 은교, 젊은 은교, 어린 은교 하면서 뭐 누구는 뭐 약병아리라 뭐 땡 상계 이쪽 저희 쪽에 가르쳐서 약병아리를 먹지도 못해. 영계노계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병아리를 먹지도 못해. 너무 기분이 나쁘죠. 계속되는 성희롱성 발언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정수연 씨.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여성 역시 그와 같은 성희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범신 작가가 여성의 팔을 주무르는 장면을 목격했고 옆자리에 앉지 않아 다행이라는 대화를 나눴다는 것. 뒤풀이 자리에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방송 작가와 팬은 반박글을 올려 정 씨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성희롱이라고 느낀 적이 없으며 작가와 팬으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이상의 스킨십은 없었다는 것. 논란이 커지자 박범신 작가의 신작 출간도 연기됐다. 성추행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작가는 왜 사과문을 올린 걸까? 제작진은 직접 박범신 작가의 입장을 물었다. 아니, 그래서 혹시 입장이 그 어떠신지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니, 저... 그냥 그때 그 사과하신 거로 전부 다. 사과한 건 사실에 대해서 확인된 사과한 게 아니고 네네. 그냥 나로 인해서 마음을 다친 분이 있다면 미안하다는 근본적 아, 포괄적 사과였고요. 네네. 그 사실 자체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저를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네. 테레비에 나가서 여러분들 세상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양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니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예. 웬만하면 인터뷰하면 좋겠지만 네, 네. 예. 존경받던 작가가 하루아침에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된 배경은 대체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공기 같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다 누구나 인정하는 문단의 문화고 뭐 선배가 있으면 후배가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고 또 뒷얘기도 하고 내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뭐 술을 따라주고 뭐 이런 그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들을 엮어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공기에서 뭔가 부적절한 것들이 뒤에 또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의 폭로는 또 다른 폭로를 낳고 지금까지 성추행 가해자로 실명이 공개된 인사만 20여 명에 이른다. 문단뿐 아니라 미술, 영화계 등 문화예술계 전체로 번져가는 성추행 파문. 폭로는 이제 시작됐다. 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문단 내 성폭력이란 제목을 달고 시작된 이번 폭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자기 고백글이 SNS에 올라오면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고 털어놓는 추가 고백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이를 빠르게 공유하고 퍼다 나르는 방식으로 그 파괴력이 일파만파 커진다는 점입니다. 금이관 댐에서 물이 일시에 터져나오듯 순식간에 터진 이 사태를 두고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문제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니냐는 자제와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폭로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유명 미술관에 미술 전공 학생들이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전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미술관의 책임 큐레이터인 A씨의 성폭력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작년 20살쯤에 미술관의 책임 큐레이터님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력을 좀 당했고 다행히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일인에게 당한 많은 다른 분들이 동조를 해주시고 큐레이터 A씨는 미술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유명했다는 A씨. 하지만 그에 대한 폭로가 터져나왔다. 그가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해왔다는 것. PD수첩은 A씨의 성추행을 고발한다는 피해 주장 여성들을 직접 만났다. 이들은 모두 미술대 재학생이나 작가 지망생. 그런데 어떻게 유명 미술관의 큐레이터인 A씨를 만나게 된 걸까? SNS 등을 통해 먼저 접근해온 것은 A씨였다고 한다. 미술에 관심이 있는 20대 여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것. 그냥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고 그게 좋아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큐레이터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아 전시 많이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얼굴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근데 뭐 연락처를 알아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계속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연락이 계속 먼저 오시다가 맞네 뭐 너무 마음에 드는데 먼저 만나자고 하면은 자기가 너무 찝쩍거리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불편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 그때 남자친구도 있었고 처음엔 미술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남녀 관계 등으로 화제를 돌렸다는 것이 여성들의 주장. 이들은 유명 미술관의 큐레이터인 A씨의 접근을 대놓고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밑보이면 여기서 묻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먼저 이 사람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잘 보여야 되겠다,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나한테 잘 보면 전시 시켜줄 수 있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작가 지망생이 큐레이터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큐레이터가 기획자입니다. 네. 말 그대로. 네, 네. 근데 이 기획자 내지는 큐레이터의 역할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전시가 중심이 된 미술계 그리고 전시가 계속해서 일어나거나 새롭게 뭔가 꾸려지게 되는데 매번 어떤 큐레이터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 가치든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역량이 실현된다고 치면 거기서 자유로운 작가가 어디 있겠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라든가 이제 여러 큐레이터나 평론가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전시에 추천을 많이 하기도 하고 공모 심사위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사실 좀 밉보이거나 싸우게 되면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배제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클 거고요. 2013년 A씨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시를 계기로 그는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감각 있는 큐레이터로 급부상했다. 굉장히 신선한 기획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아마 젊은 작가 지망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첫 전시부터 화제거리였거든요. 뭐 전시도 하고 그리고 오프닝 파티를 항상 옥상에서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단순히 미술 인구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보면 아주 굉장히 어리고 소위 힙스터라고 말하는 멋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넓은 인맥과 작가 선발 권한을 갖게 된 큐레이터 A씨. B의 여성들은 A씨가 소위 권력을 이용해 성추행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를 이동하는 와중에 성추행이 계속 된 거죠. 무릎을 이제 무릎 위에 얹혀진 손을 이렇게 꽉 잡는다던가 어깨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사진을 본인이 운전하면서 네 사진을 찍을 때 유리창에 비쳤을 때 저를 끌어당겨서 강제로 어깨를 잡고 사진을 찍는다던가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서 저와 제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뭐 이상한 것 같다 너네 둘의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던가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섣불리 털어놓을 수 없었던 비밀을 SNS를 통해 어렵사리 폭로하자 자신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는 제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파장은 컸다. 과연 이쪽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시의 어떤 권위나 힘이 너무 강한데 누가 과연 이 이야기를 할까? 커리어를 쌓기도 전에 내장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어서 이번까지 계속 참고 그래 뭐 여자로 한국에서 살면 누구나 이런 일 당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술계 내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겪었던 A씨의 성희롱, 성추행 혐의를 폭로하고 공유했다. 모두에게 비슷한 수법을 써왔다는 사실에 이들은 더욱 분노했다. A씨는 자신이 큐레이터로서 지위와 권력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 뒤 A씨가 소속돼 있던 미술관은 그를 사직 처리했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폭로, 불신은 빠르게 번져갔다. 영화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유명 영화 잡지의 평론가 B씨가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 게다가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 영화평론가나 극작가로 활약한 B씨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데다. 해당 잡지사가 신중한 태도로 사건 해결에 나서 이번 문화예술계 성폭력 폭로 사태에 긍정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잡지사는 B씨와의 계약을 끊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뭐 만 16세나 뭐 17세, 18세 미성년자들이 상당수였고 그리고 좀 많더라도 뭐 20살 즈음인 이제 가해 남성을 만나게 된 계기는 가해 남성이 이제 트위터상에서 자기가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가 올렸던 어떤 글이나 작업물을 보고서 이제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한 부분들이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였고 영화 평론가라는 자신의 직함을 내세워 여성들을 만나왔다는 B 씨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화업계 종사자나 지망생이었다고 한다. 2년 전 SNS를 통해 B씨와 알고 지냈던 한 피해자도 마찬가지였다. 작업 관련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편하게 만나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뭐 그 사람이 자기 보여줄 게 있다면서 작업 관련해서 보여줄 게 있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다음번 만남 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실제로 만나기 전부터 두 사람은 영화 작업과 관련한 얘기를 해왔다.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작업 내용과 관련된 소품을 보여주겠다는 B 씨의 제안에 큰 의심 없이 그의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열심히 그냥 이렇게 구경했는데 이제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제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때. 장난을 치듯이 하다가 갑자기 수갑을 채웠다는 것. 수갑을 채우더니 이제 갑자기 강제적으로 속옷을 막 벗기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막 겨울이고 옷이 되게 많이 입고 있고 속옷이 되게 벗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의사를 그때 밝혔는데 그때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했고. 네. 그 거부 의사를 그 네네. 남자분이 무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무시했어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가학적인 행동까지 더해졌다고 한다. 너무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저한테 뭐 욕설을 한다던가 때리려고 한다던가 이런 게 되게 무섭기도 했고요 그때. 이미 나는 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큰 반항을 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1년 뒤 잡지 인터뷰를 명목으로 만난 다른 잡지 편집인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피해 여성. 그녀는 이 두 건에 법적 소송을 걸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아무에게도 이 고통을 말하지 못한 채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지만 가해자에게 벌을 줄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 사이 평론가 B씨의 추문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또 다른 미성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 저와 성관계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같은 사이트에 올려서 네네. 고소를 한 거거든요. 네네. 네. 아니 그럴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동을 다운받으려고 뭐 포인트를 올리려고 그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아, 목적이 그거라고 하던가요? 네. 아. 고소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손으로 쓴 사과문을 보내왔다는 B 씨. 그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을까? 네, 이제 아직은 그 뭐 확정적인 결론이 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수사 중인 상태라서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보니까 그 뭐 성추문 말씀하셨는데 막 뉴스 기사도 막 이것저것 떠갖고 근데 이제 실제 사실관계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평소 영화평론가 B 씨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자칭하며 여성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피해자 및 지인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왔던 문화예술계 내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SNS 폭로를 통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그 인맥관계 이런 것들이 일단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성적 발언이 관용되어지는 문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이제 여성 비하나 여성 차별적 발언들이 존재해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왔고. 이 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성적 폭력이나 어떤 착취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사실은 가장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고발자 5라는 이름의 SNS 계정은 한 시인의 성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문학을 하기 위해선 선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C 시인.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데다 성희롱 발언은 물론 신체적 접촉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아동청소년법 위반의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들이 폭로한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 제작진은 C 시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명의 여성들을 만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등단 19년 차의 C 시인. 이들이 졸업한 예술고등학교의 시 창작 실기 교사였다. 너 이제 보니까 가슴이 예쁘네. 만져봐도 되냐? 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안 된다는 말을 해야 됐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냥 훅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뒤에서 백허그를 이제 뒤에서 안으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시 세계를 넓히려면 뭐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고 그게 성적인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였고.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시 씨는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해왔다고 한다. 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 부끄러우면 안 된다. 도덕적인 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자기가 야한 얘기를 한다는 거에 약간 성장성을 내가 풀려요. 따로 시를 봐주겠다며 자신의 작업실로 학생들을 불렀다는 시 시인. 처음에 제가 창작실을 부르서 가서 그 글을 보여주고 뭐 그 관련이었나 어떻게 혼이 나게 됐어요. 뭐 근데 혼이 나고 나중에 뭐 제가 되게 막 되게 우울하고 있을 때 그분이 좀 막 달래주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저한테 그 키스를 막 하셨어요. 그때는 되게 놀랐고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 글을 따로 봐주겠다고 하시니까 아, 이 선생님이 날 좋게 봐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전 당연히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간 자리인데 갑자기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면서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고3 언제쯤이셨어? 3월 달이요. 초반이네요. 네, 그냥 시작할 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키스를 했다. 너무 놀란 게 컸어요. 그 뭔가 큰 비밀이 하나가 생긴 것만 같고. 두 피해자는 시인이자 교사였던 CC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들이 겪은 것이 성폭행인지도 차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은 19살이었다. 권나연 양은 더더욱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고 한다. 그가 본인의 나체 영상을 찍었기 때문. 전혀 제 동의도 없었고 관계가 끝난 후에 동영상은 지워주셨으면 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나만 보니까 괜찮다 라면서 지우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얼굴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걸 혹시 내 약점 같은 걸로 사용할까 그런 식으로 나올까 봐 무서워서 대놓고 싫다고 더 못하게 되는 거죠, 점점. 시인과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진 일.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학생 역시 문제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저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것도 싫고 내가 입 닫으면은 괜찮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 평소 문단 내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시인. 게다가 자신들의 입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사이기도 한 CC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컸다고 한다. 대학 입시를 저희가 앞두고 있기도 했고 선생님이로 계신 게 그분뿐이니까 그러니까 거스르면 아주 티나게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었고. 이들에겐 상상 이상의 큰 권력으로 다가왔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는 위계관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왜? 나는 너만 귀여워하는데 다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이 질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피해자는 자기는 선택받았다. 이게 또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그 신도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방법하고 유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형태가 사이비 종교냐 아니면 뭐 가정 내에서의 아동 성학대냐 또는 뭐 이런 그 문학계에 있어서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그 어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서 흐르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3년이 지난 지금에야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 이들은 문단 내 성폭력 폭로 움직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컸던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앓고 있었던 것들 정말 아니었구나.
정말 일부러 그런 거고 저희를 의도적이면 성적으로든 뭘로든 삭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 그랬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좀 후련했고 SNS 상에서 시작된 폭로는 점차 힘을 실어가고 있다. 학교도 선생님도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위해 선후배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 문학이라는 이름, 그것은 오로지 가해 지목이니 고발자와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하는 수단이자 명목으로 다루어졌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침묵하는 사회에 의해 방치되어 버린 그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환기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학생을 도구화하는 습작생들의 꿈과 노력을 개인의 추악함을 채우기 위한 제물로 여기는 그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C 시인이 벌인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학교 측에 책임은 없는 걸까? 당시 재직했던 책임자들은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였다. 지금 이번에 이걸 나는데 전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런 그러면 당시 계셨던 선생님들은 전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다른 선생님? 네. 그게 만약에 감기가 됐으면 학교를 가만히 있었다 안 했었겠죠. 학교 측은 늦었지만 수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피학생이나 그 학생들을 지지하는 전직 학생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C 시인은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제작진은 어렵게 C 시인을 만날 수 있었다. 폭로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른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과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니 하는 체념의 상태로 하나하나 사실 여부를 가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떠안고 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부족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사태의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폭로된 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 권력을 빌미로 강요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아니라면 그렇게 당했다는 그들이 그것도 이미 대학에 진학한 뒤인데 그렇게 매번 저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왔을까요? 혹시 내가 완전히 등을 돌리거나 하면 어떤 보복이 있거나 할까 봐 무서워서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연락이 드문드문 해지다가 시인이 한 번은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대학 입학한 20살 여름 때 약속을 잡자고 해서 약속을 잡은 거고요. 1대1로 학생들을 교육하셨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몰려갔을 때 성관계가 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하시면 그건 받아들이겠지만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권력에 의한 성폭행은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C 시인. 하지만 성폭행 피해 학생의 주장은 달랐다. 정말 싫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려고 하고 손톱으로 등을 핥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 전 제 나름대로 거부를 한다고 했지만 그는 과연 그걸 거부로 받아들였을까? 피해를 주장하는 권나연 양은 약 1년 동안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당시 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걸까? 아이로서는 어쩌면 그 순간에 그걸 허용하고 그렇게 가는 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총 들고 위협하면 대항하는 거는 정말 좋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게 쌍방의 관계가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피해자들한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비굴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을까? 그게 굉장히 큰 상처예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영화평론가 그리고 여제자를 성폭행한 시인. 차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 같은 남성이자 어른으로서 말문이 막힙니다. 가해자들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항변하지만 피해자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이 인정될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중범죄입니다. 사과문을 내고 절필 및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만으로 이들이 과연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폭로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이들은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폭로 중에는 제작진도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사례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SNS 폭로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위험성이 무엇인지 짚어보았습니다. 성추행 폭로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지 한 달. 최순실 게이트가 뉴스를 도배하면서 문화예술계 내 용기 있는 목소리 역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다. 오랫동안 묵혀온 치부가 드러났지만 뿌리를 뽑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산발돼 있는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약간 헐렁한 연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얘기하기가 쉬웠고 그 쉬운 그 배경에 또 SNS라는 익명으로 뭔가를 갖다가 폭로할 수 있는 꽤 좋은 기능이죠, 사실은. 그 수평적 어떤 소통의 기후까지 쥐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 폭로한 거지. 근데 그거만큼 역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 꺼낼 수 없는 그런 공포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됐어요. 누구를 갖다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나쁜 사람처럼 지금 비치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됐거든요. SNS 폭로가 만연해 있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을 알리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일부 무책임한 몰아세우기에 악용되기도 한다는 것.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상당히 가까운 어떤 그 뭔가 취측근 같은 입장이 되는 바람에 예, 그게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공범자처럼 얘기가 되고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 같은 상황인데 게다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장된 폭로 내용도 함께 확산되고 있었다. 큐레이터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 하지만 며칠 후 가해 지목자인 A씨가 사실의 일부를 반박하는 해명서를 올렸다. 제작진은 피해 글 게시자에게 사실 여부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큐레이터 A씨는 서면으로 심경을 밝혔다. 1차 사과문에서 저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오해나 과장이 사실로 굳어져서 오히려 저를 성추행범으로 낙인하게 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피해를 폭로한 여성들이 가장 우려했던 일은 역고소다. 시간이 지나자 사과문을 내고 활동 중단을 선언한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 일부는 입장을 바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이제 실제 자기들이 성폭력 가해자로서 죄의식을 느끼고 뭐 미안함을 느낀다 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들의 어쨌든 인생이 달려 있고 경제적인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모든 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예, 아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던가 단순 방어가 아닌 적극 적인 공격의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시인 지망생, 습작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시인 D씨 또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D씨 역시 문제가 불거지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D씨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정정보도 요청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보도와 뭐 이런 명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트위터의 익명의 폭로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하는 일부 신문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최초 보도한 일보 기자의 경우 저에게 어떠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제출한 자료, 저의 주장도 기사에 반영이 안 됐어요. 4명의 피해 여성이 시인 D씨의 성추행, 성폭행을 폭로했다는 내용의 기사. 성폭행은 결코 사실이 아닌데다 자신에겐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 사실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피해 주장 여성 4명 가운데 1명을 직접 만나 폭로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SNS를 통해 시인을 알게 됐다는 송유림 씨. 그 시인분께서 저를 팔로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인이 내 글을 읽는구나라는 약간의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상으로 글을 주고받으며 시인과 넉 달 동안 연락을 해왔다는 유림 씨.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가끔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시인 D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로 와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지금 자기 죽고 싶다. 공황장애가 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힘들다. 그때 마지막으로 보낸 DM이 자살을 할 건데 지금 여기 오지 않으면 너와 내가 대화했던 이야기를 저의 캡처에서 올리겠다. 그리고 난 뛰어내리겠다. 시인 D씨는 유림 씨가 오지 않으면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늦은 시각임에도 부랴부랴 D씨에게 갔지만 그의 상태는 괜찮아 보였다고 한다. 유림 씨는 시인 D씨가 함께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했고 이곳에서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일단 하자는 대로 하고 빨리 집에 가자. 왜냐면 저는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 근데 그걸 합의라고 얘기하는 건 가해자의 입장인 거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낯선 도시에 낯선 곳에 처음 보는 사람이 죽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방법은 과연 뭐였을까요? 죽고 싶다. 자살할 것 같으니까 살려줘. 같이 있어줘. 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봐서 강제적으로 막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래방에 간 것과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유림 씨의 태도가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하는 D 씨. 그렇다면 송유림 씨가 D 씨를 문단 내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9월 D 씨가 한 언론사에 낸 기고문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가 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피해를 겪었던 거예요.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어쨌든 선생님께서 뭔가 이제 밤에 네. 자살 충동을 느끼신다. 네네. 뭐 힘드신 어쨌든 그런 지금 겪고 계시는 그런 불안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전에 와줬으면 한다라고 네네.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어쨌든 저를 도우러 온 고마운 사람들이고 그 선의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한 명이 아니었고 다수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저 나름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요. 실제로 폭로 글 중 가운데 일부는 계정을 삭제하거나 작성자 파악이 어려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것도 존재했다. 지금 현재 트위터 상에서 그 무슨 신고 센터라고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는 어떤 권위나 신뢰도 그 갖지 않는 그냥 임시 계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단 폭로나 폭문만으로 명단을 갖다 작성한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문화예술계 성폭력 폭로 사건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관련 전공 학생이나 지망생들. 약자 위치에 있는 이들에겐 파급력이 큰 SNS상의 폭로가 최후의 무기나 다름없다는 것. 미술을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제가 일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학부생이니까 길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그런 어이없는 생각까지 제가 감수하면서 글을 고발문을 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문화예술계가 왜 폭로가 시작이 됐냐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해결 기구도 없고요. 뭐 해결의 주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폭로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고 게다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꾹꾹 참고 있다가 한 명이 용기를 딱 내니까 아 나도 나도 하면서 이렇게 터져 나온 거고요.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성범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왜 문화예술계가 이렇게 관대한지 그런데 왜 방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내부의 힘 있는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작가들이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작가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전문성 없는 분야에서마저도 목소리를 그렇게 높게 내는데 정작 자기가 속한 필드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연루된 이런 건에서는 침묵한다라는 게 저는 그게 좀 화가 나서. PD수첩은 문화예술계 유명 인사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앞장서겠다는 인물은 보이지 않았다. 저희가 난 알겠어요. 네네. 나는 좀 빠르겠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무슨 저기 여기 온갖 매도를 당하는 곳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거기다 하겠습니까? 그냥 그 성추문으로 얼룩진 문화예술계. 폭로가 단순히 폭로로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얼마나 젊은 학생들을 착취해 왔는가를 느끼지 못하고 젊은 애들이 너무 지금 과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없으면 한국 문단은 독자들한테 신뢰를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행이란 이름으로 있었던 어떤 성폭력 사건들 중에 일부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야만 자기 행동을 규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제 효과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희 제작진은 현재까지 거론되지 않은 인물들 중에 문학, 미술, 영화, 사진 등 각 분야에서 손꼽히는 거장들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제보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이들이라서인지 피해자들은 폭로 이후에 후폭풍을 두려워하며 카메라 앞에 서길 고사했습니다. 제작진이 더 놀란 것은 SNS상에서 용기를 낸 피해자들에게 해당 분야 대표 기구나 원로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공개 지지나 지원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엘리트로 추앙받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자신들이 허물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과연 성폭력에 찌든 문화예술계가 이를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굳이 문제를 키우는 예민한 철딱선이가 아니라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러분의 후배이자 동료입니다. 저희 PD수첩은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줄여나갈 구조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취재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